Times. 펜더 빈티지 2 재즈 베이스 갖고 왔습니다. 버즈비 TV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 이제 프리시전을 두 개를 해봤어요. 메이플 지판과 로즈우드 지판 두 개를 해봤는데 기다리다. 역시나 네 메이플 지판보다는 로즈우드 지판 쪽이 우리가 좀 더 친숙한 그죠, 모델이었기 그때, 때문에 에이, 있겠어요, 아무래도 네. 점수도 조금 더 나왔고요. 네. 그리고 그 근본이라고 하는 게 실제 근본과 우리가 알고 있는 근본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죠. 첫 번째 시간이 리얼 근본.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근본. 대중화된 근본. 아, 그렇죠. 대중화된 근본. 사람들은 사실 그 프리시전을 좋아하는 거고 네. 그 전 스펙은 사실 잘 모르는 모르겠죠. 분들이 대부분이죠. 네. 그 텔레 형태의 그 심플한 프리시전. 근데 이제 그 프리시전을 이제 연주를 해봤을 때 좀 더 좀 그 투박하지만 굉장히 사운드가 정말 중저음대역이 그 꽉 차는 우리가 알고 있는 프리시전의 진짜 딱 전 모델로서의 그런 기품을 가지고 있는 사운드를 느낄 수가 있었고요. 지난 시간에는 그냥 정말 친숙하고 좋은 소리, 아는 소리. 근데 오늘은 더 잘하는 소리. 그렇죠. 재즈입니다. 재즈. 더 잘 알고 사실은 뭐 저는 프리시전이랑 재즈랑 단 한 대를 가질 수 있다면 전 당연히 재즈를 선택하긴 할 건데 네. 승진 씨는 어떠세요? 전 좀 반반이에요. 진짜 딱 반반. 네, 진짜 평생 반반이에요. 동안 한 대만 쓸 수 있다. 라고 하면 재즈냐 프리시전이냐? 프리시전이요. 그렇구나. 네. 네, 진짜 좀 근본에 가까운 소리니까. 이게 네. 그렇습니다. 우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프리시전 베이스는 그 단일 메뉴 식당인데 된장찌개 하나만 파는 집이야. 프레시전 엄청 멋있네. 재즈는 김치찌개랑 제육을 파는 느낌이야. 약간 이런 느낌. 어쨌든 다 근본인 메뉴들이긴 합니다만 뭔가 약간 그 느낌이 살짝 다르죠. 그렇죠. 자, 66 재즈. 사실 재즈 베이스가 처음으로 출시된 건 1960년도고요. 그리고 66 재즈로 연도가 정해졌습니다. 시폼 그린 올림픽 화이트, 3톤 선버스트 세 개 색상 중에 오늘은 올림픽 화이트로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아주 네, 헤드매칭에다가 옵셋 디자인 아주 예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재즈 베이스의 디자인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가격은 세대 중에 제일 비싸긴 해요. 397만 9천 원으로 400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00. 네, 그럼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Made in USA. 전장 117.5cm, 무게는 3.97kg, 두께는 41+1mm, 12프렛 뒷두레는 83mm입니다. 엘더바디, 글로스, 니트로셀룰로스, 라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이플 1966 U쉐입 4개, 글로스, 니트로셀룰로스, 라커 피니쉬입니다. 헤드머신은 퓨어 빈티지의 롤리팝 헤드머신이 들어가 있죠. 네, 본넛에 38.1mm 차이가 많이 나죠. 프리시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43mm가 나오는데 얘는 이제 38mm로 5mm가 더 줄어든 가는 발목, 가는 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바운드, 라운드, 라미네이티드 로즈우드. 이제 여기서부터 라운드 라미네이티드로 이렇게 캡 형태로 들어가죠. 지난 시간에 저희가 프리시전에서는 슬라브를 보셨고요. 오늘은 이렇게 라운드 라미네이티드로 보고 계십니다. 지판공률 반지름 한결같이 7.25인치, 184mm고요. 스케일 길이 864mm, 20 빈티지 톨프렛입니다. 퓨어 빈티지 66 싱글 코일 재즈 베이스 픽업이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컨트롤은 투볼륨 원톤입니다. 브릿지는 퓨어 빈티지 포세들 스레디드 스틸 세들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뭐 지난번에 저희가 프리시전 할 때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픽업이 다 예전에 빈티지 원 때랑 또 다른 게 그 연도에 해당하는 픽업으로 아예 전용 픽업을 다 따로 만들었어요. 옛날에 와,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애썼네. 네, 지금 보면은 그 모델이랑 픽업이랑 다 일치합니다. 54 프리시전은 54 싱글 코일 프리시전, 60에는 60 스플릿 코일 프리시전, 여기에는 66 싱글 코일 재즈 베이스. 그러니까 애초에 아메리칸 빈티지 원대보다도 더 뭔가 집착적으로 복각을 그러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보이는 스펙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작정했네요. 기타도 다 그래요. 기타도 그런 식으로 아예 모델별로 픽업이 다 상이합니다. 그것만을 위해서 만든 픽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물론 뭐 기본적인 거에서 약간씩 모디파이를 하긴 했겠지만 그쵸. 어쨌든 전용 픽업을 따로 둔다라는 그러게. 거는 되게 의지적으로 만들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오늘 그러면은 빈티지 2 재즈 베이스 사운드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기대됩니다. 아주 많이요. 네, 자, 톤 네. 올리고 뭐 좋아하겠죠. 네, 픽업 두 개입니다. 환장하겠죠. 네. 아이, 좋아요. 네, 앞에 픽업입니다.
뒤에 픽업이요. 아, 밸런스 아주 잘 뽑혔네요. 야. 앞뒤 픽업의 사운드와 뭐 어울림과 네 인토네이션에다가 네, 볼륨 밸런스와 다 정말 셋업까지 잘 되는 게임입니다. 네, 톤 다 내리고 들어볼게요. 픽업 두 개입니다. 백 픽업이요. 뒤에 픽업이요. 잘하네요. 아, 이거 어렵네 진짜. 야, 프리시나무 재즈하고 어렵다. 아, 좋습니다. 와, 슬랩. 네, 다 올리고 슬랩 한번 해볼게요. 쥐었습니다. 이게 장난이 아니라 인토네이션 진짜 좋은 게 진짜 괜찮네요. 좋습니다. 공간계담 한번 들어볼까요? 아이, 좋다. 인토네이션은 사실 프레시전보다 좀 더 재즈 쪽이 좀 더 깔끔하게 잡혀 있는 느낌이 들어요. 아우, 진짜 깔끔합니다. 군더더기가 없어요. 완벽에 가까운데요. 잘 나왔습니다. 이번 66. 야, 좋습니다. 예? 장난 아니네 진짜. 바로 반주 네, 붙여서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장난 아니다.
자, 그럼 승태 씨부터 한 줄판 드릴게요. 야, 이건 되게 극찬을 하고 싶은데. 극찬하세요. 우와. 야. 밴드로 여태까지 조금 좀 아쉬워하긴 했었는데 그 만듦새를 야, 요 악기 치니까 이렇게 쏙 들어가네. 빈티지의 지평을 새로 연 베이스. 어, 좋습니다. 네. 빈티지의 지평을 새로 열었다. 네. 저는 그 재즈들끼리 모아놔도 얘가 정말 최상위권으로 갈 것 같은 재즈 중에서도 대표 선수격의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완벽한 재즈 이렇게 내보겠습니다. 소리 정말 좋네요. 야, 진짜 너무 좋은데. 갖고 싶은 느낌이 드는 베이스. 아주 오랜만입니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또 충격적인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네. 네, 승채씨 싸움 37, 가성비 15, 편의성 18, 디자인 18, 총점 88점이고요. 어이가 없네 진짜. 아니 막 7,800하는 커스텀샵이 37, 38 막 이렇게 봤는데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좋은 애들만. 맞아요, 맞아요. 웬만한 커스텀샵보다 지금 낫단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88이요. 네, 저 사운드 36, 가성비 16,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 86점, 평균점수 87. 저는 오히려 승채 씨보다 하나 더 높은 게 가성비입니다. 그죠? 저는 왜냐하면 400에 이 정도면 진짜 싸게 사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맞아, 네. 맞아, 맞아. 오, 이거 프리시안보다 비싼애라고 했는데 딱 쳐보니까 야, 이 정도면 커스텀샵이 부럽지 않은 사운드인데 400이면 싼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드는 사운드였습니다. 피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와 진짜 좋다 근데 진짜 비싸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비싸고 좋은 애들은 가성비가 안 나와요. 근데 좋은데 오, 이 가격이면 싸게 느껴지는데 할 때 가성비가 올라가는 거죠. 합리적이죠. 되게, 네.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16점, 네. 87점. 이거는 지금 스쿼드로 저희가 지금 스쿼드 탑 10을 정리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제 브랜드가 독식하는 걸 막기 위해서 브랜드별로 하나씩 이제 좀 남기려고 브랜드의 다양성을 위해서. 왜냐면 내쉬, 아이바네즈 뭐 이런 애들이 뭐 워낙에 스쿼드에 유리해가지고 위에 되게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아직 스쿼드를 재정비를 안 했는데 정비를 안 한 예전 기준으로 하면 지금 공동 3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와우. 근데 웃긴 건 공동 3위가 전부 다 베이스야. 세대가 공동 3위가 콜트 오염 베이스 GB 모던 5 87, 내쉬의 JB 5 헤비 에이지드가 87, 그리고 이제 얘까지 들어가면은 87짜리 삼형제가 생기는 겁니다. 좋네요. 대박이다. 와. 야, 87 진짜 굉장하다. 87. 자, 정말 좋습니다. 66 재즈 베이스. 진짜 와, 아빈투를 뭐 기다리긴 했지만 1억 정도까지 기대를 안 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저 그 프리시전을 하면서 프리시전에 81, 82 이렇게 나오길래 재즈 한 83, 4 나오겠구나 이랬는데 87이요. 야, 아 근데 진짜 좋았습니다. 아니 진짜 뭐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사운드가 진짜 좋아요. 뭐가 더 필요해? 이런 그렇죠. 정도의 느낌의 사운드였습니다. 진짜 좋네요. 저는 뭐 딱 진짜 베이스를 평생 뭐 하나만 딱 써라. 적당한 가격에서 네가 사서 써라 하면 진짜 이거 할 것 같습니다. 전혀 이제 쓰면서 다른 베이스가 생각도 안 날 것 같은 사운드. 66 재즈 같이 보셨습니다. 야 진짜 예술이다. 근데 진짜 뭐 여담이지만 재밌는 거는 재즈 마스터는 그렇게 욕을 먹는데 네이밍을 가지고 재즈 베이스 별로 욕을 안 먹어. 아이고야. 그렇죠. 네. 사실 재즈 베이스도 별로 재즈 특화된 악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근데 재즈 마스터는 진짜 미친 듯이 까인단 말이야. 근데 사실 재즈 베이스는 그다지 안 까이네 네임으로. 하지만 얘도 뭐 그렇게까지 뭐 네이밍이 네. 잘된 거라고 볼 수는 없어요. 네. 재즈 베이스. 저는 정말 좋은 기어를 만났습니다. 네. 자, 오늘 아빈투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리뷰였고요. 저희가 이제 레프트핸드 말고는 다 했기 때문에 아빈투는 여기서 종료하고 다음번에 더 좋은 기어들 모아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베이스 타임스.